그럼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난이도를 아주 높게는 하진 않은 문제거든요. 이 정도 문제는 아마 풀이 정도는 하셔야지 아마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하나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는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난이도를 조금씩 높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쉬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보험은 이제 2차에서 그 2차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크게 계산 문제하고 약술력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세 문제 정도 보통 나옵니다. 세 문제 나오는데 선박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선박에 이제 합리적인 수리비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충돌 났을 때, 그리고 공동훼손 요세 가지 유형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한 배점이 적게는 40점에서 한 45점 정도 배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문제를 잘 풀이하시는 게 상당히 이제 점수를 획득하시는 데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15점에서 10점 정도로 항상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계속 기출되거든요, 계산 문제.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유형 자체가 대부분의 유형이 보면은 이제 손해 유형을 여러 가지 둡니다. 두고 그다음에 약관별로 이게 담보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손해액 산정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서 할 거냐. 그것만 아시면은 적합보험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제 그 기계수선 특별약관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제가 그 기출문제의 유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처럼 이제 여러 개 사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일반 이제 그 수리비에서 뭐 임시 수리비라든가 뭐 저거 시간의 할증 작업 비용, 그다음에 이제 선저 처리 비용, 그러니까 뭐 손해 방지 비용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문제처럼 이제 책임 제한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충돌 협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들을 이제 관련 당사자들끼리 배분하는 그런 문제들 나오고 공동훼손 또 보면은 이제 저거 기본적인 공동훼손에다가 이제 그 이자나 커미션을 이제 산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은 이제 그 비용 손해에 대해서 일부분 처리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많이 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조금 많이 좀 다뤄보시면은 뭐 크게 뭐 문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약술력 문제인데요. 약술력 문제는 솔직히 보면은 매년 기출되는 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실무진도 잘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범위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좀 이렇게 곧이 해상 쪽에 고득점을 이제 획득하시려면은 이제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과라 어떻게 보면 합격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약술력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뭐 포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주로 좀 많이 그래도 확률이 높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터치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거 그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딱 보시자마자 문제를 읽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는 좀 파악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어떠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읽어도 이게 선박의 합리적인 수리비를 구하는 건지 충돌 문제인지 공동훼손 문제인지 이 부분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로 우리가 출제되는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보통 보면은 선박에다가 뭐 어떤 경우에는 공선. 공선이라는 말은 화물을 싣지 않은 이제 빌공짜지 않습니까? 그냥
화물이 실지 않은 선박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화물을 선적하고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다가 항상 뭔가 사고가 나죠. 사고 발생하죠. 사고가 보면은 뭐 자초도 나고 침몰도 나고 충돌, 화재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제 배가 항행이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났더라도 손상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항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그냥 목조항을 가든지 수리항으로 가서 바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제 좀 손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어떤 사고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 보면은 구조를 한다든가 예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피난항이나 아니면 수리항으로 가서 이제 수리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조항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물 하역을 하고 항해 종료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아마 문제 보면 문제 용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먼저 처음에 발생된 이 사고는 뭐냐? 단독에서. 이거는 이제 선박이 이제 그 공선으로 가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화물이 손상 날 그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선박만 사고 나가지고 났을 때 그 선박의 그 손상 부분은 선박의 단독의 손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 손상 난 상태에서 선박을 그대로 두면은 이제 뭐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항행이 가능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구조 행위를 한다든가 예인을 하는 이유가, 선박만 있고 화물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선박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선박만 있을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이 될 거고, 아니면은 화물이 같이 있다면은 그 상태에서 선박도 살리고 화물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에 관련된 비용은 공동에서는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공선일 때는 선박만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요거는 선박의 손해 방지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화물이 선적된 상태에서 가다가 사고가 났고 이제 그 화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구조를 한다든가 뭐 예인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투입되면은 그 비용은 공동의 손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가다가 화물은 선적돼 있는데, 이번에 1번 문제 같은 경우 화물은 선적돼 있지 않습니까? 화물은 선적돼 있는데 이런 조치가 없어요. 그냥 가다가 뭐 유빙하고 접촉하고 항천하고 만났더라도 항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항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 조치한 게 없어요. 그러면 화물이 실려 있다 손치더라도 이 공동의 손이나 조치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동의 손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단독의 손만으로만 처리가 되면 되는, 아마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선박 충돌, 이렇게 선박 충돌이 나게 됩니다. 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충돌 사고에서는 보통 보면 과실 비율도 주어지고 그러고 여러 가지 손해, 대부분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양선박의 선체 손해, 불가동 손해, 그 다음에 화물 손해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기출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오염 손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인명 손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자, 어떤 경우냐면은 충돌이 나면은 양선박에만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충돌의 여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근에 있는 부위를 접촉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어장에 가서 어장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이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선박이 충돌이 나게 되면은 이제 당사자들, 요 관련된 당사자들을 조금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선박 A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거 선체 손상과 불가동 손해 같은 경우는 선박 A의 선주가 입는 손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명 손해도 그 선박에 있는 선원들의 인명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요것도 A호의 선주의 손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염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해상에 유출된 거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작업만 했다면은 A 선주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기름이 퍼져가지고 뭐 양식장에 손해를 입힌다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횟집, 횟센터 같은 경우에도 횟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고기나 이런 걸 보관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유출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름 유출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오염 손해가 A 선박의 손해도 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나게 되면은 먼저 자기 손해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손해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 선체 보험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선체 손해에 대해서는 선체 보험자가 줄 거고 불가동은 우리 선체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선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화물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기 운송 계약서 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그 히말라야 약관이나 뭐 해급 이스비룰 이제 운송 계약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항해 과실로 인해서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자기 선박을 그 자기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 자체가 운송인이 면책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배상 책임이 되지만 A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화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화주는 통상적으로 적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충돌로 인해서 화물의 손상이 발생되면은 이 적합보험자가 먼저 화물에 대한 이제 손해를 이제 그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오염손해나 인명손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선체보험자가 아닌 P&A 클럽에서 이렇게 먼저 다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선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먼저 선보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손해하고 뭐 당사자별로 손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A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손해는 정리됐다 손 치더라도 충돌로 인해 가지고 자기 손해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충돌 났기 때문에 상대선의 손상도 있고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자들 다른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충돌 배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선체보험에서 그 모든 배상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선체보험 RDC 제8조에 따르게 되면은 되는 게 뭡니까? 상대선의 손해, 그리고 상대선에 실려있는 재물의 손해, 그리고 상대선의 불가동 손해와 상대선에 적재된 재물의 불가동 손해까지만 우리 선체보험 RDC 약관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선체보험에서 이렇게 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P&A 쪽은 우리 RDC 약관에서 P&A 쪽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주냐면은 우리 선박이 P&A 클럽에 가입돼 있다면은 이 P&A 클럽에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제3자 클레임도 선체보험 RDC 약관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면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누구냐? 이 P&A 쪽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줄 거는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측도 이 상대선으로부터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체 손해 에 대해서는 상대선의 선체 보험자가 줄 거고 불가동 손해도 상대선 선체 보험자가 줄 거고 이 우리 화물에 이제 우리 선박에 실려 있던 화물의 손해도 상대선의 선체 보험에서 이제 RDC 약관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오염 손해나 인명 손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선의 P&A 클럽에서 이렇게 보상이 될 거고 이 부두 의장 이쪽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P&A 쪽.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A호가 이제 충돌의 여파로 부두에 의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의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발생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의장의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호 너가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A호 입장에서는 자기 과실 이 의장의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과실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으면 되고 그 나머지 부분, 너는 B호가 그 자기 과실 부분만큼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주로 이제 그 우리 그 선박 그 계산 문제, 선박 관련된 계산 문제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수리비 산정하는 것, 충돌, 공동의 손해 세 가지 부분이 대부분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